분당 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공동파업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24일 오전 효자동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자회사 담합 등을 통해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윤 추구에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졌음에도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침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지방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청와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자회사하겠다는 것은 이 병원들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지TV 이재입니다.